제가 10년 동안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.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거 하고 나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 그 결핍돼 있는 이게 그 당시에는 넘어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친다라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아이고 완전 연예인이십니다. 나중에 한 20살 때 다시 대학 가고 싶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.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강을 들으면 헉 해서 다시 덮어요.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. 전 국민이 수학 들으면 지금도 막 진저리 치고 막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직업이 뭐세요?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라고 막 이러거든. 수학이라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원리만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거든. 고1 직전까지만 만들어주면 되거든. 수학 때문에 대학 포기한 애들 꽤 많아요. 꿈도 다 버리고 수학 때문에 수학이 뭐라고 그런 애들한테 되게 희망이 되지. 아니 그러니까 나는 되게 깜짝 놀랐었는 게 그 대기실에서 처음 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뭐였지? 그 축차대. 아니 그러니까 난 맨 처음에 그냥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니까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냥 그 인사상으로 그냥 아 저 수학 좋아합니다. 수학 배우고 싶습니다. 요 정도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진짜 수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 진짜 좀 너무 놀라운 거예요. 내가 수학을 원래 못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단과를 엄정권 씨니까 단과 다니다 수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혼자 한 거야 어떻게.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증명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. 그러니까 막 유전자 이런 얘기하고 수학 잘하려면 타고난 머리가 있어요 뭐 이과 머리 이런 얘기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난 너무 증명해주고 싶은 거예요. 저 사람조차 해냈을 때 나는 해낼 거야 이거를. 내가 해내는 걸 보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. 야 김정은도 하는데. 10523 빼기 105. 어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좀 제가 수학 선생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아니면 요즘 막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근데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삶에 우리가 수학이 이렇게 젖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수학 선생님이라서 뭐 수학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. 근데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난 너무 좋아. 이 영상을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. 진짜 다 수학으로 이렇게 저는 젖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. 수학이 이게 쫙 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수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맞아. 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지. 있어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. 대한민국 수포자 정식 프로젝트 1탄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학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직전까지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. 아니 이 친구는 저 수업할 때 항상 같이 있는 최민조 교라고. 아. 채민아 시행 하나만 얘기해 줘.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 말고. 동전 몇 개 던질까? 세 개. 동전 세 개야. 아!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넣는데 나오는 눈에 합이 5인 경우에 있어요. 네 개. 네 가지. 항상 이게 그 수학 전공한 친구라서 이제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걸로. 아 수업 듣는 거. 네. 네. 그래서 형님이 앉고 그래 최민조 교 항상 앉아 있으니까. 선생님 얼마나 안 돼. 그게 문과라고 다 그럴까요? 사랑해요. 내가 맞추면. 우리 정 강사가 네. 정 선생이 네. 얼마를 내고 네. 내가 그래요. 틀리면 내가 얼마를 내서 계속 쌓아서 나가는 거지. 대한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런 데다 기부하고 검정고시 대한학교 이런 데 맞아요. 그런 거 내가 또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네, 네, 네. 거기다 기부를 한다든가 맞아요. 그래서 약간 그렇다고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 내고 그 아니야 그 안에서 배운 네. 안에서 네, 배운 안에서 그래서 나는 알고 봤더니 수학 칠 때나 이제 이런 거 내놓고 나서 막 아니야. 나중에 가우스도 못 푸는 거 이런 거. 가우스 못 푸는 걸 제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? 체벌 해도 됩니까? 근데 이게 냉동삼계 맛있네. 어떻게 하지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? 채민아?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요? 안 했을 수 있어. 이게 197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다고 네. 저는 생각해요. 대한민국 수포자 종식 프로젝트 시즌 1은
고1 직전까지 한번 만들어 놓자 이거죠. 예.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미션은 정승재가 출제한 그거를 라이브로.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고 딱 그때 공약 딱 걸어가지고 그러면 끝 종료.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, 태도. 그 태도가 아주 훌륭합니다. 막상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괜찮다 이런 말씀.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, 그거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나 다 수학으로 다른 도플갱어 같은 거구나. 야, 재밌다. 아, 순환되는 거에 한해서? 순환되는 거에 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